상하이에도 한국 분식집이 있을까요? 떡볶이, 라면, 김밥 먹고 싶을 때 어디 가면 좋을까요? 저랑 같이 가봅시다. 라면 상하이도 있습니다. 来这里吃一下很辣的不辣的拉面也有 한식의 餐馆. 这是鸡腿饭，那个一包20块，这个20块，40块，不太辣。 这是明显好很多。 역시 맛있어요. 마라 떡볶이. 여기는 위드 카페입니다. 떡이랑 콤보자였습니다. 맛있어, 맛있어. 누구예요? 저기. 카페, 응, 카페인더, 카페, 아, 나티에. 카페 이거. 炒年糕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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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好，맞네요. 감사합니다. 谢谢。老板问了那个炒年糕的酱调料要不要放在这个上面，我说不要了，因为已经有了，这三个一套43块钱，分量好大。嗯，太懂。
这里也有，天鸟桥路3190号靠近南丹东路，这里写着，还有好多奖牌都有，POP2020100榜单里面也有，年度人气含量，而且荣誉证书也有，十家口碑五星商户厉害，这都写着韩语啊，媒体都来过，这里知道吧？这都是老板自己画的，老板是韩国人，美女。 这里漂亮，你家姐一包，你是最漂亮的。我先扫码简单吧，我简单吃一下。我中午吃了一个粤菜，点心都吃了，还是剩余的打包，还没那么饿，但是进来了，吃一点土豆饼吧。我先点了这一份。 韩式辣香肠炒年糕，我很喜欢炒年糕，还有一片炸的年糕的感觉，不是一般的纯粹的，这个也是香肠也是，还有沙拉鸡蛋一点点，然后我再点了饭团，一共一包有4个，3、4个，我等一会一起吃。哈哈哈哈哈！你咬一勺这个，上面放个泡菜，哦，一起吃的，对，哦，谢谢。饭团里面有一个酸萝卜吗？看起来。 还有泡菜一起吃。给我拿你的手机给你拍。服务员很热情，他帮我拍照片了，拿着这两个，正好两手都要用嘛，那时候他帮我拍的。服务员，热情很好，在哪里？我叫服务员，讲。 肯定会好吃的这个搭配，绝对好。嗯，泡菜和饭团一起吃很好。先吃了，不说了。饭团是15块，这个是28块钱的韩式辣香炒年糕。 饭团点的话，泡菜一起。芝士，芝士，芝士，这个叫什么名字？年糕，那这个就是年糕，哎，这是炒年糕，不是火山年糕吗？嗯，火山年糕，但放的是芝士。哦，好。那以后他们也是这个嘛。 한천집 유명합니다. 김밥 늘려 먹어요 저는. 김밥.
먹었어? 아, 김밥 없다. 이 얼쑤. 미니 주차에 먹어. 자, 도움이 되셨나요? 이렇게 상하이에 있는 분식집 중에서 제 핸드폰에 있는 김밥, 떡볶이, 라면 영상만 모아왔습니다. 다음에는 또 다른 음식점들 모음 가지고 올게요. 상하이 눌러오세요. 좋아요, 구독, 플러스 시청 끝까지 해주세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낭만신대였어요. 바이바이.